서울의 원도심 종로구에는 50년 이상 된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배리어프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던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죠. 수십 년 전 지은 예배당은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에 많은 교회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장애인이 예배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였는데요. 지금부터 이 교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올해로 75년 된 예장합동 소속 서대문교회. 여기가 정문인 거죠? 여기 비전센터 정문이고요. 아, 예배당 정문은 저기 위쪽 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가 근데 지대가 상당히 좀 네, 좀 높아요.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지만 예배당까지 올라오는 길이 제법 가파릅니다. 저희가 본당 출입구고 피처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출입구마다 이런 경사로가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사로가 살짝 가파르죠. 그래서 컨디션 힘들고 옆에서 도와줘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교회로 이제 장애인 택시 있잖아요. 그걸 타고 오시면 입구에서 저희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모시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해요. 그렇군요. 서대문교회는 휠체어를 타고도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건축할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건사도가? 아, 리모델링 할 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 전에 이제 장애부서가 저희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이런 게 다 계획해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서대문교회는 대예배 때 수어통역이 있는데요. 수어통역 하시는 분들 여기 서면은 카메라 통해가지고 수어통역 여기서 하고 통역을 있어요. 누가? 저희 에바다부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하고 저도 가끔 들어가기도 하고요. 저는 잘 못하는데 농아부서가 생길 때 농인이 없었는데 수어를 먼저 통역을 세웠어요. 그렇게 수어통역을 먼저 세우니까 농인들이 한 분, 두 분씩 오시게 됐고 그래서 지금 에바다부가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수화로, 간단한 수화 배워가지고 수화로 이제 안내해 드릴 수 있고 누가 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으로 맞이하겠다. 교회가 가진, 공동체가 가진 열려있는 마인드가 그런 걸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부족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또 이 땅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문이 열려 있느냐 아니면 닫혀 있느냐라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많아지면서 누구나 다 오라는 예수님의 정신을 잊어먹고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배제한 우리끼리의 공간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산업화 시절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올해 80주년을 맞은 초동교회입니다. 현재 교회 건물은 1970년대에 지었지만 정문에 경사로도 있고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도 구비돼 있었는데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앞서간 건축이었죠. 72년도에 엘리베이터. 그것도 교회 건물로는 흔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당 하나만 엘리베이터를 가진 건물이었대요. 자연스럽게 장애우들이 올라오기도 쉽게 환경이 처음에 조성이 됐던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일찍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 종로 3가에 온 교회예요. 교회 이쪽 편에는 쪽방촌인데요. 1972년도에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다목적 선교센터라고 이름을 줘요. 여기 사람들이 와서 어울리고 복음의 현장성을 살리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급진적이었죠. 나 그걸 살려내는 건 그 후대의 몫인데 그런 부분은 미흡했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초동교회 본당은 공들여 지은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방주 형상을 본따 만든 예배당,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럽에서 수입해 들여왔고 장의자는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목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강당과 회중석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전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배리어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단에도 계단이 있었고 휠체어석은 따로 없었습니다. 초동교회는 최근 본당의 장애인석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분명히 있거든요. 약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들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게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장애우석을 만들자는 정도까지 내놓은 교인들의 열린 마음에 조금 더 방향성을 담아주는 게 목회자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존재가 먼저인 것 같아요. 장애인이 누군가 오실 수도 있으니까 단을 내리자 이러면 아무데도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다리가 이제 불편해지신 거예요.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러 올라오세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거 저렇게 올라가시는 거 불편한데 우리 저기다 경사 만들까? 아니면 단을 밑으로 내릴까? 이게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존재가 보여진다는 게 그렇게 파워풀한 일인 것 같아요. 장애인의 존재가 보여질 때 교회는 베리어프리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숭인교회 목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 20년 조금 넘었네요. 신학교 4학년 때 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목에 있는 경추라고 하는 척추신경을 다쳐가지고 그 아래로 다 마비가 되더라고요. 다치기 전까지는 사역을 했는데 다치고 난 다음에는 불러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면접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실상으로는 뭐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떠나서 일단 엘리베이터조차 없어가지고 많이 속상했죠. 아 이거 정말 안 되는 건가 생각도 해보고 참 많이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숭인교회 담임 목사가 신목사에게 장애인부 사역을 제안했고 태어났을 때부터 숭인교회에 다녔던 그는 그렇게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숭인교회는 2006년 예배당을 신축했는데요. 건축 당시 한 장로가 신목사도 예배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고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크게 변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이 이제 갖춰져 있었던 거죠. 강대상 같은 데 보면은 경사로가 없어요. 장로님께서 그분도 이제 제가 여기서 목사로서 사역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였죠. 근데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곳은 없게 해놨어요. 일단은 출입해야 되는 곳에는 일단 경사로가 있으니까. 저희 성이 있네요. 네, 여기서 이렇게 셋이서 드리고 있어요. 저희 청년하고 저하고 원로 장로님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장애인은 아니지만 걷기가 힘이 드셔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내 앞으로 내려갈 때는 경사로로 돼 있어가지고 예 앞으로도 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사고로 장애인이 된 교인 한 사람을 포용한 교회, 환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집단과 한 개인을 생각했을 때 누가 우위에 있을까라고 말할 때 성경은 집단보다는 한 개인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또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부분이 예수님이셨죠.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회개할 것이 있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신구약 전체 기본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 하나를 소중하는 그 하나가 10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도 100의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그런 문제는 똑같이 있었어요. 많은 군중 속에서 다가가는 장애를 느끼는 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기어올라가서 피로를 채웠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누운 채로 있어야 되는 환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그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침상을 들고 지붕을 뜯고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이게 종교입니다. 제가 볼 때 지붕에서 침상을 내린 사람들의 적극적인 환대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꼭 필요한 일일 텐데요. 오래된 예배당을 사용하면서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노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려 1967년에 지어진 남부교회 예배당은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바깥에 나와 있는 오래된 구조입니다. 남부교회는 7, 8년 전 2천만 원을 들여 예배당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였죠. 이거 타니까 좀 어떠세요? 좋죠. 계단보다 훨씬 좋으시죠? 아, 그럼요. 계단은 쩔쩔매고. 예배 인원은 350명 정도인데 210명이 만 7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고령화에 따라 리프트 이용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나이 들고 노화가 되는 것이 노력한다고 안 될 수 없잖아요. 시간을 정지시킬 수 없잖아요. 누가 원해서 고령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피로를 채우는 것은 미래의 스스로에 대한 피로를 미리 채우는 것이라 하는 차원으로 무엇을 배려해야 되고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고 제공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돈이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꾸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건 사람들의 인식 개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문안교회는 2019년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 점을 고려해 배리어프리를 신경 썼다고 합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도보로 3, 4분 거리에 있어 평지의 넓은 인도를 통해 예배당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교회 내부에는 1층부터 본당이 있는 4층까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사로가 넓어 휠체어를 탄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주일 예배처럼 사람이 붐비는 때에는 경사로로 이동하는 교인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도 있지만은 장애인에 준하는 노약자들도 쓸 수 있도록 4층까지 다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게 램프입니다. 사실 램프 없으면은 한 층당 몇십 평씩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램프를 하자 어느 한 곳이라도 못 다니시는 곳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을 만들어드리자. 본당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었고 강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가페 봉사부라는 장애인 공동체를 저희의 지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서 사회를 볼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이 있을 때 남성 스스로는 절대로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성의 보이스를 반복해서 듣게 되면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계몽되기 시작하거든요.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헤아려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이 저희들은 깨어있지를 못하게 되죠. 가장 좋은 건 대화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담론적인 권력을 주는 거예요. 예배 인도를 한번 해보지 않겠니? 설교를 한번 해주지 않겠니? 그런 권한줌이 있어야 그들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박사 공부를 할 때 제 동료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펜을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주워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펜 주워주지 마. 나도 할 수 있어. 굉장히 놀랐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천천히 몸을 기울여서 잡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안 기다려주고 막 가서 잡아서 준 거예요. 너는 못할 거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제가 실수한 건 뭐냐면 제 마음대로 다 가정한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그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배리어프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문안교회 같은 대형교회도 배리어프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예배당 정문으로 가는 길에는 계단이 있었고 휠체어를 탄 사람은 건물 오른쪽에 난 길로 조금 들어가 옆문으로 출입할 수 있었는데 접근로 쪽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처음 가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이상학 목사와 예배당을 안내해준 한도성 장로는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문안교회도 그랬지만 최근에 지어진 예배당은 비교적 배리어프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평동교회는 로비 한층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했는데요. 로비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로 구분돼 설치됐습니다. 내부에는 수직 수평바, 거울, 핸드드라이어 등이 있었고 특히 거울이 기울어져 있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용하기가 용이했습니다.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은 향림교회도 같았습니다. 내부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 회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었고 비상 버튼도 위아래 두 개가 있었지만 등받이가 없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평동교회, 향림교회 모두 배리어프리해서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두 교회 모두 강단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올라갈 수 없었는데요.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을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동선이 꼬이고 그래가지고 쉽지 않아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완만하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도 좀 모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장애인 선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각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형님도 이런 정도 그냥 겨우겨우 하는 정도고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은 쉽게 자본의 논리로 귀결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나 구비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게 현실인데요. 시설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시작을 하면 다분히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경제 효용성의 문제로서는 이거는 풀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교회로서도 고민일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장애인 문제는 사실은 모든 사람의 문제이지 않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 사람도 있지만 중도에 장애를 가지고 간 사람들도 많고 결국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 시스템을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건강한 사회지 접근을 시설 쪽으로 하는 건 그건 마지막의 일이고 어떻게 배려를 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인가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시장 논리와 경제나 돈의 논리에만 내어 맡기면은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교회는 배리어 프리 시설물들을 만들 수 없고 돈이 있는 교회만 그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연히 작은 교회 가서 지체가 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죠. 제가 대형교회 목사이긴 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사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사회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전체 구조에 이렇게까지 아직도 가야 될 길들이 대단히 멀다고 생각이 돼요. 선교라는 게 무엇인가? 그냥 도와주는 거가 선교인가? 아니면 같이 잘 사는 게 선교인가? 지금까지 장애인을 대한 게 교회의 입장을 보면 시와 동정이었다고 생각 안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장애인 주일만 드리면 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일상에서 뭔가 장애인을 동료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동료 시민으로서 인정하는 것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의식이 있는 장애 감성뿐만 아니고 모든 감성을 갖춘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일상에서 당사자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 교회는 교인 중에 뭐 장애인뿐만 아니고 소수자 없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을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민성을 갖추지 못한 건데 그러면 직접 장애인 만나고 해서 뭐가 더 필요할까라는 고민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